베어너클 경기를 보면 UFC보다 부상 정도가 심한 경기가 많습니다. 맨주먹이 살점을 파고들어서 살점이 벌어지고 이빨이 깨지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주먹으로 상대를 기절시켜야 하는데 글러브에 쿠션감 없이 손뼈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얼굴뼈 국소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커질 것입니다. 기절을 못 시키면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서로 얼굴이 거의 함몰 수준이죠. MMA 글러브를 끼는 이유는 반지의 데미지를 줄인다기보다는 얼굴과 손뼈가 부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짜 베어너클은 야수의 종목입니다.